옛날에 남자친구들은 처음에는 나의 여리여리한 모습에 반해서 그게 성관념이었던 것 같아. 꼬시려고. 어? 꼬시려고. 나의 남성성을 알면 안 오잖아, 남자들이. 그치? 막 꼬시려고 야리야리하고 막 여성스럽게 보이는 옷도 있고. 지금은 너무 여성스러운 옷 싫어하잖아, 내가. 근데 그때는 엄청 좋아했어. 하늘하늘한 옷. 쓰러질 것 같은 옷, 그치? 이수민이. 그 옷 입고 다녔는데. 그리고서 막상 만나면 이 여자가 터프한 거야. 그렇지가 않은 거야. 남자들이 두 가지더라고. 그냥 조금 귀여미가 있고 반술만 하니까 만나는 남자도 있고, 아 이거 뭐야 이거 버리고 가는 남자도 있고. 너 남자들을 조심해야 돼. 여리여리한 여자를. 일반 여자하고 다르게 남자 밑에 있지 않았잖아요. 그치. 근데 그거는 네. 밑에 있지 않은 건 일반 여자들은 그냥 열등이만 하나 돼서 보고 나는 열등이를 무시했던 거지. 없는 게 아니라 무시당하는 것도 모르고 무시하는 것도 모를 것 같아. 그랬어. 너무 심했어. 현실에서 진짜 오지게 깨지고 나서야 아, 엄청 무시당하고 무시하는구나.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. 밑에는 안 있지. 그러니까요. 어, 항상 우월감 자체셨어. 아, 그래. 네. 지금 일부러 무시한 것도 없고. 없고. 열등이들이 무시하잖아. 어. 근데 내가 열등감을 안 느끼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 제가 열등감이 세 그리고 맨날 봐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주고 내가 무시하면 진짜 아 참회합니다. 내가 무시한 모든 남자들에게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참회합니다.
먼저 해야지. 반품만 있어. 그럼 내가 이제 감정을 한 거야. 서울 지구 마음 세션을 야야야. 한 적이 없었어. 어떤 일이 있었어? 조금 하다가 재밌을 때 하다가 재미없으면 버렸어. 야, 또 돈 버는 것도 처음에 신나게 벌다가 재미없네 버리고 많이 그랬거든.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끊기고 없고 이게 재미가 없나? 뭐 그렇게 재밌는 게 없어. 이걸 해도 저걸 해도. 근데 이 도마크는 너무 재밌는 거야. 너무 재밌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게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미가 있는. 너무 좋은 거야. 그러니까 그게 무슨 돈 조금 주고 내가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막 그게 막 너무 고마우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덕진 광진아기 같은 경우는 엄마 어렸을 때 해주고 그 늙은 나이에 막 너무 불쌍하잖아. 근데 내가 그거 막 안아주고 그 아픈 마음 한번 인정해주면 좋아서 미치는 거야. 고마워서. 그러면서 막 나만 보면 해라 엄마라고 막 울면 그 노인네들이. 그럼 내가 막 아 내가 정말 이거 도를 더 닦아서 얘들을 이렇게 더 이렇게 해줘야지 제 병도 확 고쳐주고 싶고 막 이러는 게 올라와. 애들이 이쁘잖아. 그렇게 이쁜 애기들이 있잖아. 미움쓴 애기도 있지만 그렇게 이뻐갖고 막 이렇게 따르는 애기들은 그러니까 행복하지. 그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제 이걸 하는 거야.